어제부터 제가 그 1대1 카톡 그 무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. 이분은 그 서울 사시는 분인데요. 풍수적인 그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글로 저에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. 제가 참그 못된 구석에 있는 놈인가 봅니다. 또 이분께서 또저 듣기 좋으라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또 저는 그 귀가 쫑긋해져서요. 거참 그 신기하네요. 정말 그 좋아진 거 맞아요? 라고 그 반문을 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. 이런 그 카톡 1대1 그 상담 방법은 앞으로도 그 지속될 그 상담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분 그 사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혹시 그 자영업 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이분은 그 옷을 그 수선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. 혹시 그 영업장이 그 공개돼도 그런 좋은 구독자님들은 그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. 다른 구독자님들에게 그 소개를 해도 100%그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그 직능 또 그런 그 직종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. 그러면 또 작게라도 또 다른 구독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업소 그 광고가 될수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. 그런 분들은 그 가게 위치나 또 가게 전화번호 이런 것 등을 그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. 그래서 남도 돕고 사는데 또 비슷한 세대의 우리 그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서로 또 돕고 살면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. 그나저나 그 돈복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분의 그 손으로 꼼꼼하게 그 해주는 그옷 수선은 왠지 그 돈복의 그 기운마저도 그 키워주실 것 같아서 그 저부터 그 당장 또 찾아뵙고 싶어지네요.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속도 같으면 한그 답변 소요 시간이 한 3일 정도 그 잡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글로 소통이 되는 거지만은 그 저는 어제 그 묘한 그 벅찬 마음의 그 감정을 많이 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모든 그 구독자분들이 그 한결같이 법 없어도 살아갈 그런 그 선량한 분들이 그 대부분이었죠. 이것도 그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그 이유입니다. 저는 그 지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작게나마 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또 시간이 지나도 괜히 그 쓸데없는 그 어깨에 뽕 들어가지 않고요. 처음 그 모습처럼 또 1대1 카톡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